안녕하세요. 이디플레이신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오면서 가장 불편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잘 쓰던 프렉탈 RU 케이스는 상단 패널 높이가 낮아서 상단에 3열 순행 쿨러를 끼웠을 때 메인보드 위치에 순행 쿨러 부분이 내려와요. 그래서 얘는 정면에서 보면 메인보드 디버그 코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인보드 디버그 코드를 확인하려면 그래서 샀습니다. 박스 전면에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RGB 펜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수스, 에즈락, 기가바이트, MSI에서 지원하는 모든 RGB 프로그램을 다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겉에 보이는 그림에서 전면 패널에 유리 그리고 메쉬 요 두 가지를 교체해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옆면에는 케이스에 대한 스펙이 써 있어요. 뒷면엔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 한글은 보이지가 않고요. 이쪽에 케이스를 다 펼치면 이런 모양으로 된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케이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니까 정면에 설명서 같은 게 여기 하나 같이 있고요. 여기 있는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이 조그만 박스는 케이블 타이 및 기타 등등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케이블 타이, USB에서 전기를 받아서 마이크로 USB로 내보내주는 케이블, 그리고 4핀에서 펜 쪽으로 아마 이게 전기를 보내주는 거가 아마 요 케이블, 각종 나사들, 메인보드랑 RGB 동결을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케이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천 같은 게 들어있는데 강화 유리를 닦으라고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쿨러마스터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거는 아마 전면 패널이 유리로 된 거, 요 패널인가 봐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쪽에 손잡이 두 개가 있는데 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개봉을 하고 나서 케이스를 꺼낼 때 박스를 기울여서 박스를 아예 뒤집은 다음에 박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로폼을 분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천 재질로 된 쇼핑백 같은 거를 같이 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뺄 때 이렇게 뺄 수 있게 해놨네요. 그래서 요걸 벗기고 어떻게 벗기는 거야? 저는 케이스를 벗겼을 때 제일 무서운 거 있어요. 정전기. 그래서 전 하기 전에 요거 해요. 일단 개봉 완료해서 RU 케이스에 있는 부품을 이제 옮겨와야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이 RU 케이스에서 이 H500M 케이스를 옮겼을 때 온도랑 소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비교해 볼 거예요. 일단은 요 RU 케이스 테스트부터 진행해 볼게요. RU 케이스에서 램 탈착을 하려면은 아래 앉아서 이렇게 작업해야 편하거든요. 램 온도 센서가 없어가지고 이것들은 일단 빼내고 제가 가진 램 중에 제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자젤 램으로 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테스트를 위해서 옆판을 다시 씌워줍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기 전에 혹시나 공기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먼지 필터 자체도 싹 다 청소해놓은 상태예요. 일단 파워 온. 일단은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F6번을 누르면 이렇게 큐펜저라고 해서 컴퓨터에 있는 펜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화면에서 이렇게 여기 CPU 펜, 최대 속도, 케이스를 선택하고 최대 속도, 모두 적용, OK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 케이스에 달려있는 모든 펜은 지금 최대 속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최대 스피드는 봤으니까 이 상태에서 F5번 누르고 엔터 한번 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초기 상태에서 간단하게 오버클럭만 진행해 볼게요. 매뉴얼, 멀티코어 향상, 디세이블, 코어 비율, 싱크 월코어,
그리고 전 48배수를 쓰니까 48배수. 메모리 주파수는 얘가 4000클럭짜리니까 4000 만들어주고, SVID, Disable, RAM Timing Control, 17, 17, 그리고 36, 그리고 310 나와서 디지털 전력 제어 레벨 6, 그리고 내부 CPU 전력 관리에서 극한 전력 최대, 밑에 그것도 최대, 코어 캐시 전류 제한 최대, 그리고 캐시 배율 45, 그리고 BCLK 어쩌고, 비활성화, CPU 코어 매뉴얼, 여기서 1.24, DRAM 전압은 1.4, 그리고 VCCIO 1.15, 그리고 CPU SA 1.175 이렇게 주고, 고급으로 가서 CPU 구성에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비활성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만들면 CPU는 4.8기가, 그리고 램오버 4000클럭까지 한 거예요. CPU 팬 상태는 기본 상태고요. 일단 부팅이 완료됐고요. 이 상태에서 CPU를 잠깐 확인해보면 CPU는 4008기가 올코어 오버돼 있고요. 메모리는 4000클럭에 17171736310으로 부팅이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RU 케이스는 과연 링스 최대 온도, 테스트맵 최대 온도, 그래픽 카드를 갈구는 슈퍼포지션 최대 온도,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제 방 온도는 23도에서 24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테스트하기 전에 이 K-Clean 한번 실행해주고요. K-Clean의 효과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알고 계시죠? 이렇게 K-Clean 한번 돌려주면은 트레이 아이콘들이 필요 없는 게 한 번에 싹 다 종료가 돼요. 벤치마크를 돌리기 좋은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하드웨어 모니터, 이쪽에 두 개의 아자젤 램에 온도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온도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맵 오른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4000클럭으로 만든 아자젤 램 두 개가 RU 케이스에서 과연 이 5주기가 통과할 때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간단하게 측정을 해볼게요. 잠시 기다리죠. 방금 이렇게 벤치가 끝났고요. 램 온도는 최대 42도, 45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링스 실행해보고 4008기가 1.24V에서 일반 링스를 3회 돌렸을 때 과연 RU 케이스는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시작! 잠시 기다리죠. 방금 링스 3회가 끝났고요. CPU 온도를 보면 최대 온도는 88도까지 올라간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저는 그래픽카드에 RTX 17형 순행이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랭이 아니라 순행 쿨러로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슈퍼포지션을 실행해서 게임 프리셋을 1080p 익스트림으로 해서 런. 슈퍼포지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D마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그래픽카드 온도를 올려주거든요. 요거를 한번 5분 정도 돌렸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시작 누르고 지금 막 시작했고요. 슈퍼포지션을 실행하자마자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오른쪽에 온도가 나오니까 이쪽에 있는 그래픽카드 최대 온도가 5분이 될 때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측정을 해볼게요. 시간은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죠. 예, 방금 5분이 됐고요. 그래픽카드 온도는 최대 65도까지 올라갔어요. 일단 온도는 다 측정해봤으니까 일단 종료하고
이제까지 프랙탈 RU 케이스에서 쿨러마스터 H500M 케이스 가려다가 다시 RU 케이스로 온 사용기를 보셨고요. 비록 H500M 케이스로 옮기진 못했지만 이번에도 이걸 계기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케이스를 고를 땐 내가 사용하는 부품들의 호환성을 잘 따져보자. 그렇다면 이 H500M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녀석들로 세 번째 PC를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케이스 호환성 꼭 따져보고 구입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